이제 여기 정갈을 잡는데요. 아무래도 아시안 포레스트 그런 종류겠죠? 와. 와, 신기하게 안 돼. 와, 저 속에 이제 들어있나봐요. 와. 와, 진짜 깊네요. 와우. 또 없는 거 아니야 또? 아까 분명히 봤지? 네? 봤지 아까? 네 뭔가? 봤어요. 봤지? 뭐가 있었어요. 어. 근데 굉장히 깊이 있어. 차에 없는 줄 알았지? 자 지금 정갈이 잡고 있는데 햇빛에 있는데? 초상 같은 경우에는 초상 같은 경우는 얇게 있는데 오 정갈 정갈 와 크다 크다 거기 나왔습니다 거기 나왔습니다 핀셋 있어요 핀셋 거기 나왔습니다 핀셋 좀 줘보세요 태거지 여기 있어요 땡큐 보이십니까? 이야 작다 좀 작네요. 작죠. 커 보이는데. 작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작았네요. 와 지금 여기 헌터분이 여기 뱀알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뱀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마 새나 도마뱀 같은데. 뱀은 보통 알을 많이 낳지 않나요? 저 잘 모르겠는데 뱀알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헌터분이 뱀알이라고 하니까 뭐 뱀알이라고 하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와 근데 되게 신기해요. 자연에서 이렇게 알을 보는 건 또 처음이라 와 신기합니다. 와 저기서 지금 타란툴라를 잡고 있네요. 와 저렇게 흙을 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울가 옆에서 막 사는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먹이가 같은 게 많이 오니까 그런 걸 잡아서 먹는 것 같네요. 와, 여기 원래 타란툴라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. 근데 여기 헌터분들이나 뭐 현지 분들이 이제 막 잡아서 파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 팔아가지고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오, 나왔나 보네요. 우와. 자, 거미 오, 뭐 움직이는데요, 막? 베이비? 캐치 캐치 아기래요 아기 되게 많아 보이네 유체들 와 저기서 이렇게 베이비 지금 새끼들 유체들이 막 나오고 있나 보네요 저기서 와 저기 큰 거 있어요 큰 거 우와 내 가방에 핀셋이 이게 있는데 가방 안에 에? 베이비 에? 베이비 에이 너? 너? 어어어어 우와 그냥 손으로 그냥 와 손으로 그냥 위험하지만. 이렇게 손으로 바로 잡아버리네요 와 근데 이거 벽 타지 않나? 와 불안한데 이야 와 근데 와 진짜 크다 와 검은색으로 생겨가지고 되게 예쁘네요 이름 모르죠? 네, 이름은 절지는 아직 초보라 야 hey, 이거 picture picture please picture 와, 이야, 엄청 커요. 많았다. 이제 알을 빼가지고 그런지 배가 되게 홀쭉하네요. 아까 그 알 막 밑으로 막 쏟아져, 새끼들 막 쏟아졌지 밑으로. 네. 베이비, 아~ 베이비 캐치. 베이비. 예, 캐치 캐치. 야, 한번 성질 건드려 볼까? 야, 와. 짜증 내봐 한번. 오, 동리 봐 동리. 여기서 동리. 와, 동리. 베이비. 베이비. 오. 오. 야 여기 새끼들도 있네요. 오 물려. 아 새끼들. 와. 와 지금 저희가 이제 진해를 보고 싶어서 헌터분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. 혹시나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 큰 거를 좀 원했어요. 되게 큰 걸 원했었는데 이게 큰 거는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들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.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제가 막. 나 손대 볼게. 제가 막 집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애들하고는 다른데 되게 한 눈대중으로 10cm? 15? 15? 15cm? 15에서 10cm 사이 갔어요 그래 그 정도 됩니다 크기가 와 근데 자 있는데 자 자? 번여도 있는데 무섭다 무섭다 자로 내가 해볼게
자료 대충 보니까. 야, 한번 재볼게. 대충 15cm 정도 될 것 같아. 오씨, 야 타네 이거. 자료 재니까 15. 15까지 아닌 것 같고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, 아 색깔도 아주 예뻐요. 지금 다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주황색, 네, 오렌지렉이라고 하고요. 와, 진짜 예쁩니다. 국내에서도 이런 진해를 많이 볼 수 없죠. 막 왕진해 같은 건 꽤 많이 볼 수 있는데 또 다르죠, 이거 다른 종류입니다.